안녕하세요. 시다 선샤인입니다. 제가 3월 9일 날 바람이 약한 날 비행을 했는데 추락 비슷하게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패러글라이딩이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이고 항상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담고 즐겨야 되기 때문에 리뷰를 합니다. 참고로 저는 패러글라이딩 초보이고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위험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고수들께서 어떤 코멘트를 저한테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입을 하다가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착륙을 하죠. 예, 팔 만세 했고. 예, 땅 지면에 닿기 전에 이렇게 차렷 자세 하면서 착륙을 합니다, 제가. 근데 다시 떴어요. 다시 떠가지고 제가 왼손을 약간 당겼네요, 왼손을. 예, 기체가 가라앉지 않고 다시 뜨니까, 이게 쭉 진입을 하면서 착륙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한번더 빼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가니까 양쪽 다 감아. 예, 이 상태로 해가지고 몸무게로만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만세를 해줬어요. 만세를. 아니, 자꾸 있어. 예, 만세를 하면서 이쪽 오늘 이날 남풍이 불었거든요. 이렇게 이쪽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이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 공과 이렇게 만세를 해주면서 공기압이 빠지면서 예, 착륙 추락 비슷하게 자꾸 있어야지. 예,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제 시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보통 이쪽으로 약간 빠졌다가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저는. 예. 이렇게 들어와서 착륙을 하는데요. 예. 예. 갑자기 싱크 걸리면서 착륙이 될것 같은데 착륙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착륙이 될것 같은데 또 기체가 다시 떴죠. 기체가 다시 뜨면서 여기서 만세를 해줬어요. 만세를 해주면서 떨어졌죠. 제가 이날 배운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레로랑 다르게 그 착륙장에 진입을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면 안 되겠다. 볼레로 갖고는 종종 했거든요. 착륙장에 진입을 해서 하고 나서도 방향 전환을 했죠. 이제 방향 전환을 하면 안 되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볼레로 컨트롤보다 이 익스플로러가 그 조작을 되게 완만하게 해줘야 되겠다. 천천히 해줘야 되겠다. 뭐그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그 만세를 해줄 때는 착륙장 가까이에서는 되게 천천히 만세를 다시, 그러니까 공기압을 다시 넣어주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려면 그 기체에 공기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만약에 만세를 하더라도 그 되게 천천히, 어쨌든 이날 이렇게 된 거는 과조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조작. 버릇처럼 하는 좀뭐 이렇게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을 양쪽 다 가만히 잡고 있어! 차려! 잡고 있어야지!